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설 이후, 추석 이후에는 우리 시장이 더 빠지면 어떡할까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돌아보면 저점 라인이 2300, 2200, 2300, 2500 이렇게 레벨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500포인트 라운드에서는 만약에 혹여나 빠지게 되면 여기서 물량을 늘리면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00짜리를 지켜주는 라인이 되게 강하다라는 거고요. 이 라인이 밀린다 한들 우리가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주식을 좀 사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2500에 대한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여기 보면 7월 달에 우리가 7월부터 시장이 강하게 조정을 줬고요. 그 다음에 또한 8월 2일부터 시장이 급락이 나왔었어요. 근데 급락 속도에 따라서 시장을 우리 판단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 길이하고 이쪽 빠진 길이를 보면 이쪽의 길이의 반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그 강하게 장대 음봉 나온 그 다음날 음봉을 만들었고 양봉을 만든 자를 보면요. 여기 2500포인트에서 강하게 그 다음날 갭 뜨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2500포인트가 밀리니 여기서는 양봉이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두 번의 테스트 기간의 가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수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요. 설령 여기서 바닥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물량을 좀 늘리는 전략을 쓰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왜곡이라고 많이 하죠. 그때는 이렇게 지수의 왜곡을 만들었던 거는 자동차하고 반도체였었어요. 상반기에 가장 많이 움직였던 건 반도체고요. 제가 하반기 들어서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빠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진짜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많이 빠지죠. 추석 이후에 사야 됩니다라고 말씀 전해줬던 이유도 수급 논리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렸던 건 외국인이고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상반기 비중을 올렸던 게 24조, 25조였단 말이에요. 이건 한 해 동안 오버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삼성전자로 땡겨 올라왔었어요. 땡겨줘서 개인이 물량을 봐줘줘야 되는데 이번에 그때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학습효과죠. 외국인들이 8만원부터 7만원, 5천원부터 8만 5천원까지 강하게 삼성전자를 매수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개인들을 유인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들이 이제부터 사는구나 생각하고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경험과 학습효과를 늘었기 때문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 물량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년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코로나 전에는 거의 1년에 많이 샀어요라고 하면 10조였었어요. 근데 시장이 좀 레벨업이 되면서 15조까지는 얘들이 이제 감당을 할 수 있는 비중이라면 상반기는 25조까지 찍었었거든요. 24조 때까지 왔기 때문에 무거웠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덜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1조 정도 더 빠지게 되면 이제 더 팔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메꾸냐라고 했을 때는 개인과 기관이 메꿀 거예요. 그래서 4분기는 좀 더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외국인이 더 팔 거냐 못 팔아요. 왜 그런 상반기에 샀던 금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매수는 언제 하냐. 아마 내년에도 또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돼요. 3년 주기로 돌거든요. 보유 비중이라 그래요.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21년까지는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30%를 계속 유지했었어요. 그다음에 코로나 터지면서 외국인의 비중이 26%, 27%까지 빠졌다가요. 작년에 한 28%까지 비중을 늘렸고 올해도 오늘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좀 늘렸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연도를 보면 매수의 비중이 좀 채우고 있는 연도라고 보면 돼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3년까지는 이어져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외국인들은 지금은 덜고 있지만 내년까지는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비중을 채우는 달이 해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외국인들이 계속 산다라는 것도 과정하고요. 조정은 좀 들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순환매를 많이 타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영원한 주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하고 완전 달라요. 그래서 주도주가 오래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 사이클을 할 때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의 3대 업종은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반기에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땡겼다면 2차전지는 눌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분기 때는 2차전지가 땡길 수 있고요. 이 자리를 뭐 제약바이오가 잡을 거냐, 아니면 뭐 소비 섹터가 잡을 거냐, 게임주가 잡을 거냐, 제약바이오가 뭐 땡길 거냐, 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딱 강하게 올라오는 업종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잘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때 4분기 때 그 업종이
아마 시장을 땡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종을 잘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는 것들이에요. 이 업종은 저희가 잘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요. 이 모니터링이 되면 이 업종을 좀 잘 보세요라고 코멘트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일리 TV 꼭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호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레뷰 코퍼레이션 1500원에 네. 30%요. 아, 이게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 기관하고 금융투자가 많이 사길래 따라 샀거든요. 제가 이제 네.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우리가 사지 말아야 될 업종과 종목은 뭐예요? 제가 맨날 사지 말라 그러죠. 신규주는 사지 말라 그러죠. 예, 예. 그 왜 사지 말라 그럴까요? 아니, 산 지 좀 됐었거든요. 몇 달. 네. 아, 이 플랫폼 관련주들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플루언서, 뭐 광고 기획하는 기업인데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신규주는 하지 마세요. 그냥 왜 그래요? 예, 2년 동안 안 예. 움직여요. 그걸 예, 예. 자꾸 제가 방송에 나오는 이유가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려고 데이터를 정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10년치 데이터로 돌린 적이 있고요. 그다음 신규주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신규주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결국은 개인들이 다 져요. 특히 신규주 같은 경우는 정말 고점에 잘못 사면 진짜 마음고생하고요. 그럼 이 사이클이 어디서 오냐 그러면 한 최소한 2, 3년은 이 저점 가격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주 잘못 사면 진짜 낭패를 봐요. 근데 돌아보면 지금 계속 제가 토요일마다 나와서 상담하면서 신규주 가지고 수익 난 사람은 보지 못했거든요. 그건 다 2, 3년이 안 지난 종목이에요. 수익이 났다 그러면 3년 이상 되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점을 잡는 기간이 되게 필요해요. 이 주식이 실적이 좋아요? 이 주식이 기관이 사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드신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잘 바꿔야죠,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 좋은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격이 많이 다운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가격이 많이 다운돼 있다. 우리 선생님이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아파트를 사고 싶다. 어느 지역에 아파트 사실 거예요? 좀 저렴한 거 살라고 그러죠? 아니요. 내가 돈 많으면 집값이 다 떨어지면 강남 아파트 살라고 그러겠죠. 그죠? 예. 그지 않을까요? 예. 맞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예, 시장에서 예. 내가 돈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느 거 사실 거예요? 시장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제일 많이 떨어지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살라고 그러겠죠. 그죠? 예, 예. 근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많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럼 그거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나중에 좀 잘 보고 언제 또 그 가격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보다는 그 종목으로 넘어가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예, 이 종목이 이제 반등이 딱 들어오면 종목 교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반등이 들어오질 않는 것 같아도 계속. 조만간 들어올 거예요. 예. 이제 꺾어서 N짜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예. 거래가 최근에 한번 들어왔어요. 이제 8월 말 정도 한번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거래 네. 약해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위쪽으로 있을 거예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연휴 지나면 들어올 거니까 만 원 정도 내 가격 오면 종목 바꾸세요. 알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배열 아세요? 이거 혹시 배열 아세요? 아니요. 전혀 모르시구나. 그러니까 예. 이 자리는 만 원 되면 파세요. 알겠죠? 그때까지는 예. 갖고 있다가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아까 예. 얘기했지만 추가 매수하지 말라는 거는 이 거래가 없기 때문에 분봉에 거래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고요. 이런 종목들은 예. 갖고 있다가 내 매수가 오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호 멘트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느 종목이세요? 조선내화요. 매수가 비중은요? 18,000원에 30%인데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진짜 어려운 종목인데, 이것도. 이거 어제 거래가 많길래 한번 사봤는데. 이 주가가 이제 거래가 많다고 해서 막 주가 올라가는 거기보다는 중간중간 털라고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되게 힘든 종목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막 강하게 움직여요. 아시겠지만 이런 뭐 조선 기자재, 조선 내화 같은 경우 실적도 괜찮고, 근데 유통 물량이 되게 작아요. 거래가 없을 때는 아예 움직임이 없어요. 아시죠? 여기 봐봐요. 거래 없죠? 네네. 이게 죽은 주식이에요. 이런 종목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거래가 평상시 거래가 웬만큼 일어나지 않으면 이 거래가 또 죽으면 또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보는 거 평상시 거래를 한번 보는 거예요. 평상시는 어때요? 거래가 없죠. 네. 전혀 없죠. 네. 여기 그다음 또 언제 들어와요? 한 2, 3개월 만에 들어오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거래가 한번 텄어요. 거래가 텄기 때문에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매도를 할 때 걸어놓지 않으면 안 팔려요. 어떤 얘기냐면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종목들은 유통 물량이 되게 작아요. 봐봐요. 선생님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호가 보이시죠? 다섯 주, 열 주, 육십 주, 한 주 이러잖아요. 여기 봐봐, 네 주 막 이러잖아요. 이런 종목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래 없는 거, 유통 물량 없는 거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종목은 세력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들어가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안 샀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먼저 트레이딩을 잘한다? 그러면 이거 사지도 않아요. 왜, 내가 트레이딩을 잘한다 그러면 이렇게 전화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트레이딩에 미숙한 사람 이런 종목 사면 100% 손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걸어놓고 매매해보세요. 19,000원에서 19,500원 딱 걸어놓으세요. 여기 윗골이 나온 거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이제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날, 여기 윗골이 소양봉이라 그래요. 여기 이제 윗골이에서 여기 종가 있죠. 네.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가가 깨지 않잖아요. 분명히 안 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위에서 이렇게 딱 시작될 거예요. 이 시간에 보셨나요? 네, 시간에 뭐 한 1% 정도 하락했더라고요. 하락했다고요? 하락해서 거래가 좀 들어왔나요? 뭐 한 9천 중가 만 중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 자리는 어제 네. 어제 거래량이 많았잖아요. 뭐 100만 주가 넘은 것 같던데. 네네네. 한번 사봤는데 사지 마세요. 이거 되게 아까 얘기했지만 호가 때문에 못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제 목요일 날 양봉 하나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윗골이 소양봉이라 그래요. 그건 양봉이 얘가 어디서 끝나냐라는 것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 전일 종가 있죠. 요걸 지켜주면 위에서 꼬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다음 날 강하게 들어와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매일 걸어놓으세요. 19,000원 정도 안에서 19,500원 라인에 매일 걸어놓으세요. 반은 19,000원에 걸고요. 그다음에 반은 19,500원에 걸어 놓아 보세요. 매도 주문 늘어나는 얘기예요. 장중에 팔라고 하면 힘들어요. 이 종목은 윗꼬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급락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 타이밍 놓치면 이렇게 종가 부분에 급락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 놓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가 가장 세요. 그러니까 그때 걸어 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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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이지홀딩스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3,950원요. 25%요. 아, 이제 좀 마음고생 많이 하셨네. 예.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곡물 가격이랑 많이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3대 곡물이라고 얘기하죠. 이 곡물값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이게 움직이는 게 좋아요. 뭐 사료 이런 거예요. 그러면 네. 이런 종목은 이제 원자재라고 그래요. 밀, 대두도, 옥수수 이 가격을 보면서 우리가 추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팜스토리, 그다음 이지홀딩스, 그다음 농업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이제 뭐에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이제 밀값 대두값, 옥수수값 이걸 잘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네. 우리가 상반기 내내 이제 그 곡물가라 그래요. 3대 곡물가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사료 관련주, 이제 곡물 관련주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원자재 값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네. 상품 지수라고 얘기해요. 이걸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곡물가가 이제 저점을 찍고 이제 조금씩 움직이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좀 올라왔거든요. 이제 밀, 대두, 옥수수 값들이 조금씩 바닥에서 찍고 이제 톡톡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곡물가를 보면서 이건 투자하는 기업이에요. 그렇다고 실적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이런 종목이에요. 근데 이거 산 지 오래됐어요. 그렇겠죠. 예. 왜 그러냐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강하게 움직였던 네, 게 네, 이제 곡물 관련이죠. 네. 예. 그때 이제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그걸 쪽으로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네. 이제 원자재 값을 우리나라는 영향을 많이 받아요. 최근에 네. 금값이 많이 움직이고 금값 되게 많이 움직였죠. 네. 은값도 움직이고 많이 움직여서 지금은 앞으로 좀 더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금을 올해 1월 1일 날 금을 많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렇듯이 이제 원자재값 추이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움직여요. 이제 곡물값들이 조금 더 반응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지 말고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익은 볼 수 있나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아니, 이게... 네. 이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춘 거거든요. 추가 매수 하면 더 힘들어요, 이거는. 여기 그러니까 더 내려가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평상시에 거래 이거 뭐예요? 이 지저분해요, 지저분하잖아요. 뭔가 지저분하죠. 지저분하죠, 네. 그죠? 네. 근데 아까 제가 아까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막 집이 너저분해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네, 받아요. 받죠? 이게 이제 네. 우리 시청자님 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 방, 이거 이 방은 어때요? 어지럽죠? 아, 네, 정신 없어요. 정신 없죠, 막 이게 막 이게 거래가 없기 때문에 지저분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주식은 이제 깨끗한 분봉에 있는 종목들을 사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네. 같은 것도 봐봐요, 이게. 네.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이것도 좀 지저분하죠. 네. 그죠? 이제 빨리 움직이는 것들 보면, 되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반듯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분봉 보면서 얘는 깨끗하죠. 이렇게. 봉들이 깨끗하죠. 네. 지저분하진 않죠. 이렇게 봉들이. 네. 예, 근데 아까 우리 시청률 사진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 지저분하죠. 뭔가가. 네. 그죠? 네.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네. 안 되는 주식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좀 시간을 두면 손해를 안 봐요.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쭉 끌고 네.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그냥 이게 이제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할 바에는 우리가 이제 뭘 보고 얘기하냐면 추세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추세선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몸을 비유해 주냐면 허리 디스크 환자들 되게 힘들어 하시죠. 못 일어나죠. 네. 네. 주식도 이제 허리선이라 그래요. 이게 60일선이라 그래요. 네. 이제 허리선이 되게 중요한 건데 60일선은 뭘 의미를 하냐면 이제 중심인 라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검은 선을 한번 제가 이게 설정을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네. 이거 봐봐요. 60일선, 이 검은 선이에요. 어때요? 검은 네. 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내려가 있죠. 네. 그럼 여기는 올라갈 때는 검은 선이 위로 어떻게 돼 있어요? 올라가죠. 올라가요. 예, 네, 여기도 올라가고 검은 선이 올라가죠. 이게 이제 추세선이에요. 검은 선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어때요? 위쪽으로 쭉 올라가죠. 네. 검은 선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어때요? 떨어지죠. 떨어지죠. 예, 네, 그죠. 네. 그러면 또 하나 보면 네. 여기 보면 또 하나 또 네. 빨간 선으로 나와볼게요. 한번 또 우리가 보면. 검은 선하고 빨간 선을 또 한번 굵게 라인을 그려놓을게요. 자, 봐봐요. 네. 이거 봐봐요. 빨간 선 봐봐요. 빨간 선이 올라갈 때는 네. 주가가 어때요? 움직이죠. 네. 움직이죠. 떨어질 때 어때요? 주가가 빠지죠. 근데 이 빨간 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내려가 있어요. 내려가는데 아직 사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얘가 이렇게 여기처럼 얘가 이렇게 빨간 선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움직이겠구나라고 네.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럼 여기도 이제 빨간 선이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 사면 되잖아요. 예. 이해됐죠? 예. 예. 그러면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빨간 선은 단기 추세선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 빨간 선하고 검은 선이 궁금하잖아요. 예. 그죠? 빨간 선은 20일선이라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세력선이라 그래요. 생명선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60일선은 추세선이에요. 이 방향. 아, 몇 개월 동안 이 방향 올라 갈 거냐라는 거 보는 게 이제 검은 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볼 때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제 지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일선하고 60일선을 보고요. 이렇게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5일선은 이제 단기로 이제 매매할 때 5일선이 거꾸로 올라갈 때 이제 단기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점은 어디냐? 5일선에서 20일선을 돌파하는 시점을 골든 클로스라 그래요. 그래서 요 자리가 튀어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여기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일선하고 20일선이 골든 클로스라 그래요. 여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주가가 이제 움직입니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볼 때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주식을 살 때는 검은 선이 있죠. 네. 검은 선이 꺾어 내려온다 그러면 주식 사면 안 돼요. 방향을 몇 개월 빠져요. 알겠죠?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네. 제가 매수한 그 선까지는 가겠죠? 가져가는 게 나아요. 예. 왜 그러냐면 곡물값이 이제 겨울 때 많이 움직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곡물 관련주는 이상기후 때문에 꼭 그 네. 밀값하고 대두값, 옥수수값을 잘 보면서 이런 곡물 가격은 이런 관련주들은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나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고요. 시간을 주고 가져오면 돼요. 그게 이제 7월 가격이라 그래요. 7월, 네. 8월, 9월 달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네. 여기까지 올라와요. 요 라인이 계속 유지했던 가격이라 못해도 네. 3,200원, 3,300원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때 올라오면 전화 한번 주세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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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용호 멘트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YP 엔터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40%. 아, JYP. 6만원에. 그래요. 좀 높네요. 그죠?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팔까, 팔지 말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많이 힘드죠? 네. 이게 이제 박진영 프로듀서가 자사주 매입한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거든요. 그죠? 네. 그때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 가지고
그죠? 끝도 없이 네. 내려오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지금은 나쁘지,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언더퍼폼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이런 그 이 엔터 관련주들은 뭐에 영향을 많이 받냐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사이클이 영향을 많이 받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하고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엔터주가 왜 금리에 영향을 받는가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아, 그 고민해야 돼.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면 엔터주는 많이 영향을 받아요. 노는 관련주들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엔터 산업 같은 소비예요.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소비를 해야 영향을 주는 거라 금리가 높아지면 이제 광고 회사, 그죠? 그다음 플랫폼 기업, 그다음 성장주, 돈을 빌려서 뭔가를 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내리막길이 와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이제 뭔가가 이제 돈 씀씀이가 이제 커지고 그다음에 투자가 이루어져요. 돈을 대출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 섹터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 되면 금리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떨어지게. 그러면 이 주가는 올라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이 가격이 뭐 10만 원이다, 뭐 15만 원이다 이러면 되게 좀 걱정이 되겠지만 6만 원 라인이면 괜찮아요. 알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요. 언더퍼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라는 것들은 이제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이 있거든요. 여기서 싸움을 해요. 그죠? 또 머니게임에서는 개인 돈을 뺏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심리가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약한 사람이 심리가 제일 약해요. 그죠? 네. 강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은 심리가 강하죠. 언제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주가를 싸게 사고 싶어요? 비싸게 사고 싶어요? 싸게 사고 싶어요. 싸고 싶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주식을 팔라고 겁을 주겠죠. 네. 그런 나이에요. 그게 이제 언더퍼폼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는 한 번씩 이렇게 쭉쭉 밀려줘야 강하게 반등 들어와요. 근데 반등 들어올 때 빨리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끌고 가시면 돼요. 얼마까지 봐야 볼 수 있을까요? 이게 1차는 어디에 보냐라고 했을 땐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봐요. 주가가 언제부터 빠졌어요? 7만 원대부터 빠진 거. 그럼 우리 시장을 딱 보자. 그럼 시장을 볼 땐 몇월 때부터 빠졌어요? 3월? 아니죠.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빠지 급락이 나온 거는 7월 달부터야. 7월 달, 8월 달, 9월 달 빠졌잖아요. 네. 7월 고점 찍고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 주식도 잘 봐봐요. 언제부터 빠졌냐? 이 주식은 이제 8월 달에 이제 7월 8월 달 잘 버텼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강하게 밀렸죠. 아, 네. 그럼 여기는 어디요? 8월 달에 우리가 시장 급락 나왔죠. 네. 9월 달에도 급락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죠. 그 영향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회복하면 이 종목은 5만 5천 원, 6만 원까지는 강하게 들어올 거예요.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그 라인이 있잖아요. 요 라인. 이 지지를 했던 요 라인까지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에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보면 이게 얘의 저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시장이 이렇게 빠지지 않았으면 여기서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요거는 시장, 이 주식의 영향이 아니라 시장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시장이 반등이 들어오면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무조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공간을 매매하는 게 이제 공간 매매라 그래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매매 방법 여러 가지 있거든요. 요 공간. 그러니까 시장에 급락 나와서 빠졌던 이 주가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영향을 받아 빠졌던 이 주가 요 공간을 매매하는 사람을 공간 매매라 그래요. 이제 이 기술적 반등이 여기까지 들어와요. 그게 이제 1차 반등이에요. 그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많이 힘드시죠? 네. 오래 갖고 있어요. 오래 갖고 있어서.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오래 갖고 있어도 손실 안 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손실 날 구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더라도 연말까지는 가져간다 생각하고 가져가면 돼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비중이 얕으면 제가 더 사라고 했었을 거예요. 여기는 더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추가 매수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근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견디기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엔터 관련주는 지금이 가장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시간을 좀 더 보세요. 그래서 5만 5천 원 되면 그때 거 전화 주고요. 알겠습니다. 힘 내시고요. 목소리 크게 하시고요. 젊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기가 죽어 있어요. 주식은 이제 팔기 전에는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과정일 뿐이에요. 알겠죠? 네, 성공수자 기원하고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강연회가 있죠. 예, 오늘 안산에서 강연회가 있고요. 1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추석 연휴 때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추석 이후에 스트레스를 잘 잡으면 4분기는 되게 좋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잠깐 9월 말까지 눌림목은 있을 수 있어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요 가격은 우리가 러프하게
주식을 좀 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4분기 때는 시장이 좀 더 안정적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강연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주식 심리학이라 그러잖아요. 주식 심리를 잘 다룰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을 장소 잘 확인하셔서 이따 뵀으면 합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너프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워런 버핏이 주식을 잘한다. 잘하죠. 다만 그분은 시간을 투자를 많이 했어요.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을 사서 시간을 오래 갖고 갔던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을 1년 갖고 계세요.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워런 버핏은 코카콜라를 40년 들고 있었거든요. 그 웬 말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사서 바로바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는 정말 큰 미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의 종목을 좀 엉덩이를 무겁게 하는 그런 투자 법칙이 아니라면 이제 앞으로 돈을 못 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는 여러분이 됐었으면 하고요. 결국은 주식은 우상향이 돼요. 그런 가벼운 종목보다는 이제 기본이 있는 주식을 투자하는 게 투기라는 단어가 투자로 바뀌는 전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여러분들이 이긴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듯이 4분기에도 여러분들 시간 투자할 수 있고 종목을 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하고 수익률에서도 수익금에서도 리턴이 빨리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를 하자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훈 매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현대 이유아요. 75,120원에 20%입니다. 아, 그래요? 이유아 사셨어요? 많이 힘드신 네, 종목 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금요일 날 네.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GM하고 현대하고 협업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품 관련 주들과 많이 움직였는데요. 자동차는 네.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어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심리적인 영향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4분기가 되면 이제 판매량이 많이 부진해요. 자동차 관련 업종들은.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연도가 바뀌잖아요. 이제 네. 차의 연식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가 많이 위축되는 게, 4분기 때 많이 유칭되거든요. 그래서 3분기부터 판매량이 많이 줄어요. 그게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단들도 뭐라고 얘기하나요? 수익성이 좀 악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팔고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많은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제 거래가 이제 약간 들어왔어요. 이제 저평가 국면이에요. 뭐 현대유아, SL, 화신, 뭐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차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부품단들로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 잘 팔려는 전략을 써야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1차 타겟 목표는 6만 원이거든요. 6만 원? 네, 6만 원. 여기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 사이클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6만 원 정도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까지 좀 버티시다가요. 버텨야 돼요. 지금 팔 건 없고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6만 원이 됐을 때 이제 추세 라인이라 그래요. 추세를 꺾여서 올라가는지를 잘 보고요. 현대위안은 현대노텐과 현대위안은 수소 관련도 현대차에서 진행하는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수소 쪽이거든요. 수소 경제 쪽을 좀 밀고 있는데 이쪽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6만 원 정도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 꼭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성공세자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국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저 비트컴퓨터고요. 네. 매수가는 3,390원, 비중은 40%입니다. 이거 왜 사신 이유가 있나요? 좀 비대면 진료. 네. 그거 보고 이제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고 싶어서.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건 테마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잘 볼 때 이 네. 주가가 왜 올라갔나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네. 그동안 아무런 이슈가 없고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네. 여기 움직였던 게 이제 의료 대란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원격 진료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아무런 이슈가 없다가 튀는 이유는 재료로 움직인다는 종목이에요. 재료가 없으면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의 펀드멘탈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럼 재료가 모멘텀이 붙어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기적인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투자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죠? 네. 맞죠? 네. 생각대로 안 갑니다. 지금 수익 많이 나셨는데 왜 안 파세요? 3,390원이에요? 매수가가요? 아, 매수가가 정확히 얼마세요? 죄송합니다. 매수가 잘못 말했나 보다. 아, 예. 얼마예요? 5,390원인가 보다. 아, 5,390원이에요? 예. 그럼 이거 종목 교체하는 거 어떠세요? 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왜 그러면 이제 주식 살 때 이제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이게 여기 보면 853억이죠. 네. 시가총액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아. 되게 작네, 종목이.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실적은 나쁘진 않거든요. 그다음에 네. 또 신용이 몇 프로예요? 4%예요. 네. 시가총액도 작고 신용이 많다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개인 투자자는 이제 주가가 밀리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원격 진료 테마로 엮였을 때 움직였을 때 여기서 손에 나서 이게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 거의 다 보면. 그러니까 개인들만 네.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단기 매매예요. 튀면 매도해야 돼요. 최근에 한번 강하게 움직였었잖아요. 네. 그때 왜 안 팔았어요? 파시지. 그때 산 게 아니라 예. 네. 최근에 산 겁니다. 아, 그 이후에 샀어요? 네. 그 이후에 샀을 때는 봐봐요. 이 선들이 보면 위에 보면 전기줄이 머리 위에 많이 있죠. 네. 여기 보면 저기야 여기 서 있는데 하늘을 보니까 내 위에 뭐가 많아요? 전기줄이 많죠. 네. 그럼 신경 쓰여요? 안 신경 쓰여요? 신경 쓰이죠. 내 위에 뭐 이런 선들이 많이 있어 신경 쓰죠. 그럼 다음부터는 네. 내 머리 위에 전기줄이 있다 그럼 사지 마세요. 아, 예, 알겠죠. 네. 이해됐죠? 이제 다른 거 모르면 다음부터는 내가 짜는 게 좀 이게 경험이 없어요라고 그러면 내가 서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선생님 서 있는 곳 여기죠. 여기 지금 네. 주가잖아요. 이게 주가예요. 네. 이게 그럼 위에로 쳐다봤을 때 막 전기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사지 네. 마세요. 오래 걸려요. 이거 다 뚫고 가려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아니면 강력하게 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강력하게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게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사는 위치가 이제 위에 전기줄이 있다 그러면 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네, 그래서 종목 네. 교체하세요. 좋은 게 많으니까 굳이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거래가 네,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팔아버리세요. 아니면 그냥 종목 바꿔서 다른 걸로 바꾸세요. 추석 네. 이후에는 시장이 좋은 게 많아요. 반도체 소부장도 빠진 거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실적 좋은 애들 빠진 것도 많이 있고 저가에 살 수 있는 공략할 수 있는 코스닥 종목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나아요. 알겠죠? 그래서 종목 네,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기억하는 건 뭐예요? 내 머리 위에 전기줄 해보세요. 전기줄? 네, 전기줄 절대 사지 마세요. 알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3번 모터스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5,500원에 5%입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 종목인데 전기차 관련주거든요, 이 종목도. 네. 그죠? 이슈가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밀렸잖아요, 얘도. 그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거 얘도 시가총액 얼마예요? 1,000억짜리잖아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되게 작잖아요. 네. 작은 종목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이유는 실적은 나쁘진 않거든요. 실적 네, 실적은 엄청 좋은데요.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안 가잖아요. 그죠? 네. 왜 그러면 인기가 없기 때문에. 네. 헷갈리죠. 실적이 좋은 걸 사야 되는 거야? 아니면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안 가는 걸 사야 되는 거야? 그래도 실적 보고 사야 되는 거야? 아니면 시장에 인기 있는 걸 사야 되는 거야? 뭘 사는 게 맞아요? 실적도 좋고 인기 좋은 걸 사야 되는데요. 어렵네요, 그게요. 그게 어렵죠. 왜 그러냐면 네. 실적 좋으면 놔두면 올라갈 것 같은데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네. 이게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이라는 게 되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반대로 네. 가요. 이제 소수와 다수가 있다면 소수 쪽으로만 움직여요. 생각이 다른 거.
그렇기 때문에 네. 주식이 어려워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공통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못 벌어요. 네. 반대로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반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 종목은 실적이 좋아요라고 하는데 안 움직여요. 왜? 방향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네. 여기 전기줄 많이, 머리 위에 전기줄 있어 없어요? 있죠? 네, 많습니다. 많잖아요, 여기 막. 그러면 올라가려면 네. 막 신경 써요. 신경 쓰지 않아요? 네, 신경 쓰이죠. 근데 네. 여기가 이제 주가가 있다면, 여기 전기줄이 없는 곳은 어때요? 깨끗하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전기줄이 없잖아요, 위에.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네. 어때요? 전기줄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 걸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또 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움직이는 거 지저분해요, 지저분하지 않아요? 지저분한 것 같습니다. 안 지저분해요 여기? 이게 1분마다 흐르는 봉이에요. 일봉봉이라 그래요. 네.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뭔가 막 답답하지 않으세요? 네, 엄청 지저분합니다. 네,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내가 퇴근해서 내가 집에 갔는데 막 집이 이렇게 막 지저분하면 어떡해요? 들어가기 싫죠? 네. 그런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 거는 다음에 사실 때는 실적 좋다고 사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네. 위치, 이제 방향. 아, 얘가 지금 움직이는구나,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 다음에 거래 네. 없는 거, 인기가 없는 거예요. 나만 좋아 보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아,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고 계속 네. 사놓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장기 투자하시는 네. 분이 원하지 않는 장기 투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스마켓 네. 투자라 그래요. 실적 네. 좋은 거 사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기관들이 잘하는 거 스몰캡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 저평가 국면을 사가지고 끌고 가는 건데 수급도 네. 한번 봐봐요. 없죠. 들어온 사람이 없죠. 아예. 네. 네. 메이저가 없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은 네. 검은 머리 애들이고요. 큰 의미가 없고 네. 여기 이제 네. 기관들이 이제 이 조그만 종목들은 기관들이 다 사줘야 돼요. 실적 좋은 네. 거는 기관들이 사지 않으면 주가 절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네. 기관들이 사줘야 돼요. 아무리 좋은 종목에 네. 기관이 사주면 올라가요. 그래서 코스닥은 외국인 네. 산다고 큰 의미가 없고 기관들이 사주는 종목들이 이제 스몰캡 텐베거라 그래요. 이런 종목이 네. 나와요. 근데 그것도 정말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리거든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실적이 좋았고 근데 전기차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기 때문에 반등시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다음에 아까 네. 사실 때는 오늘 계속 상담하는 게 개인 투자자는 다 이런 거 사거든요. 1분 뽕뽕 막 거래가 없는 것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없는 거나, 그 다음에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 왜 그럼 네. 접근하기 좋거든요. 네, 맞습니다. 접근성이 네. 좋기 때문에 조그만 거 사거든요. 그거는 이제 변동성이 세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사더라도 내가 조금 안정적인 주식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더 네. 올려볼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한 5,500원은 갈까요? 네, 시간이 좀 걸려요. 네. 근데 거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시그널이 없어요. 근데 한 번 더 네. 올라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7월 전까지 빠진 가격이 5,500원대거든요. 5,000원에서 5,500원대 네. 거기까지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때 네. 종목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국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영광입니다. 아니, 제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네. 종목이세요? 저는 LVMC 홀딩스고요. 네. 매입가는 2,500원에 천준익 한 10%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기업도 되게 좋은 기업인데, 실적도 좋고. 옛날에 이제 사명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코라홀딩스였잖아요. 옛날에 이 회사가. 그죠? 네. 옛날에 이제 라오스 이 판매량 뭐, 이쪽이 되게 이제 퍼포먼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주가를 볼 때, 어느 걸 보냐면 위치를 봐요. 위치. 그 다음에 아까 추세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60일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여기 보면 시커먼 선을 60일선이라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네. 이게 뭐라 그랬냐면 추세라인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추세가 깨졌어요. 그래서 밀리는 거고 그 다음에 단기라고 했잖아요. 아까 보면 20일선이 깨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죠? 20일선 깨졌죠. 네. 그러니까 다 깨졌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저점 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자리를 잡아주는 걸 보면 딱 보면 돼요. 요 라인을 보면 어때요? 여기 꼬리 주고 올라오죠. 여기서부터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변화가 있고, 요 자리에서 또 변화가 있죠? 요 자리도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정이 끝자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조정이 다 왔다, 이제 조정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디라고 하냐면 이제 움직임이 이제 연출이 돼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에 팔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고가 대비 얼마큼 빠졌냐를 보고요.
그다음에 몇 개월 빠졌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이제 사이클이 들어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조만간에 이제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이 고점과 저점 대비 이 50%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네. 2,600원을 일단은 이제 1차 목표가를 잡고요. 이걸 넘어간다 네. 그러면 좀 더 들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추세를 돌렸어요. 이제 움직일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좀만 더 힘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삼성물산 14만 6,900원에 30%. 아, 그죠. 이 삼성전자 손절하고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아, 삼성전자 손절하셨어요? 삼성전자 내 실망을 많이 가지고. 왜 실망하셨어요? 떨어졌다고? 그 HBM3 그 뭐 8월 달에 뭐 그 네. 한다 카드 안 돼 가지고 네. 실망 많이 하고 종목 교체했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 교체하신 거예요? 예. 목요일 날. 아, 그래요? 왜 그러셨습니까? 삼성전자는 조금만 더 있으면 가격 좋은 가격 나올 건데요. 그 외국은 계속 파는데 그 뭐 다 팔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하는 종목이라 삼성전자는 예. 뭐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이제 투자자가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요. 삼성물산이 예. 단기적으로는 더 좋아요. 삼성전자는 예. 아직 저점을 안 잡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때는 삼성물산이 훨씬 더 좋아요. 예. 잘 샀어요. 이거 이게 예. 연휴 끝나면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이제 밸류업하고 밸류업 쪽에 이제 삼성물산도 이슈가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추석 연휴에 끝나면 이쪽을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선택은 잘하셨고요. 가격 라인은 예. 16만 원대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선택 잘하셨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이제 저점이 안 나왔고 얘는 이제 추세를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15만 5천 원 넘어가잖아요. 그 위로 많이 열려 예. 있을 거예요. 수급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 밸류업 쪽으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기 보면 기관들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죠. 여기 보면 예. 예, 수급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16만 원, 16만 5천 원, 1차 목표가는 15만 5천 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 홀딩. 근데 15만 5천 원 못 넘어간다. 그럼 그때 비중을 좀 줄이세요. 예예. 예. 15만 5천 원이 가장 중요한 라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에 매물이라 그래요. 매물대가 예. 있지만 수급이 좋아서 이 종목은 다시 위쪽으로 틀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좋으니까요. 바이앤 홀딩 쭉 끌고 한번 가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내시기 바래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강원랜드고요. 아, 강원랜드. 네, 매수가 네. 비중은요? 매수가는 18,000원이고요. 아, 왜 이렇게 늦게 사줬어요? 제가 강원랜드 14,000원부터 사라고 막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게 네. 옛날에 샀어요. 오래돼서 2만 얼마에 사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못 타서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지금 팔아야 되나, 그냥 연말까지 갖고 갈까. 가져가야죠. 좀 더 사서. 가져가야 돼. 가져가야 돼. 얼마에 초과 매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위쪽에서 네. 이거 지금 횡보하고 있어요. 5일선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약간 네. 눌러내려올 수도 있어요. 갭 뜬 자리라 그래요. 네. 여기 이제 갭이라 네. 그러거든요. 여기 네. 뭐 여기 뻥 하고 올라왔잖아요. 일단은 네. 아직까지 세요. 이게 이제 최근에 규제의 내용들이 나오면서 한 번 더 레벨업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카지노 이런 관련주들은 하반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좋다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강원랜드나 이제 파라다이스나 GKL 쪽 많이 말씀드렸는데 강하게 네. 많이 움직였더라고요. 이 종목 좀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 이제 5일선이라 그래요. 검은 선이 있죠. 이거 깨지 않으면 네. 위쪽으로 막 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걸 깨는지 보고 깨게 되면 17,000원에서 16,500원 정도 오면 그때 추가 매수하면 돼요. 16,500원이요? 네,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요. 17,000원에서? 네네, 여기 이제 갭매크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네. 17,000원 깨면 들어가도 되겠네요. 거기서 사놓고 이제 기다리세요, 연말까지. 네. 그러면 이제 목표가를 얼마 정도 잡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저항대가 있어요. 여기 보면 19,000원에 저항이 있고요. 여기에 매물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항은 이제 낮은 저항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뚫을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목표가를 2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그때까지 홀딩 하시면 돼요? 그때까지 홀딩 해도 되고 추가 매수 많이 해도 되겠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요 나인에 오면요. 근데 만약에 안 나온다. 오면은,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갖고 있다 그 나인에 파세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아, 지금 팔으라고요? 2만 원. 아니요. 2만 원 오면 그때 이제 파시고요. 그러니까 네. 가격을 정확히 드리면 19,000원에서 2만 원 나인이거든요. 이게 좀 무거워요. 네. 그러니까 요 나인에서 네. 만약에 온다 그러면 사지 말고 팔려 버리고요.
그다음에 아니 이거 이제 눌림목이라 그래요. 만약 눌러 온다 그러면 17,000원에서 16,500원 정도 나이는 오면 그때 사세요. 알겠죠?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훈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그 PI 첨단 소재이고요. 네. 24,300원에 5% 가지고 있어요. 아, 자, 힘드시죠? 네. 급락 나와가지고, 그죠? 네, 목표가를 한 28,000원으로 잡고 계속 좀 비중을 늘려도 될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아니, 이 비중 늘리는 것보다 이 종목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대형주로요? 네네. 이게 훨씬 더 좋아요. PI 첨단소재 나쁜 건 아닌데요. 이제 심리라 그래요. 이제 이 봉 길이가 많이 이렇게 급락해 했잖아요. 기술적 반등이 세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술적 반등일 뿐이에요. 이 종목은.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종목을 좀 눈을 좀 돌려서 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거 반등은 25,000원까지 바로 들어와요. 괜찮은 자리예요. 이게 주가를 네. 밀렸잖아요. 네. 밀릴 때 볼 때 우리 거래를 보거든요. 근데 이게 거래가 많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같이 레벨업이 되는 게 25,000원짜리예요. 거기까지는 기술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가로 더 살 거냐 아니냐라는 건데 저는 이 종목보다는 종목을 좀 돌려서 다른 종목을 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여기를 더 몰고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몰아서 가는 이유가? 실적도 괜찮은 것 같고 네. 그 떨어진 이유를 사실 모르겠어가지고 저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시장 영향을 준 거죠. 시장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부터 시작해갖고 저번 주 금요일날 저번 주에 많이 밀렸었잖아요. 네. 그런 영향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OLED 관련주, 반도체, 소부장 뭐 다 밀렸었잖아요. 그 영향을 주고 근데 거래가 좀 빠졌잖아요. 거래가 많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 자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배열은 역배열이잖아요. 네. 배열 자체가 이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타겟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게 이제 24,000원에서 25,000원 자리예요. 그래서 요 자리는 네. 지금은 좀 시그널이 좀 더 필요해요. 뭐가 있어야 되면 거래가 있어야 돼. 약간 거래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래를 네. 볼 때 여기 보면 이제 전일 거래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이 거래가 여기서 잡혀 있죠. 늘지 않죠. 여기 네. 나간 거래랑 있죠. 여기 네. 이 거래가 나가면서 이 거래가 좀 밀렸잖아요. 여기가 이날 한 8% 밀렸잖아요. 그럼 최소 네. 요 거래 있죠. 요만큼 거래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중에 거래가 이렇게 딱 들어온 날이 있을 거예요. 조만간 일어날 거예요. 양봉 두 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가 전일 거래량보다 한 140에서 150 터진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추가 매수 해버리세요. 그래서 여기 25,000원 나와버리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갖고 있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꺾인 자리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거래가 네. 여기 이 거래량보다 전일 거래량보다 한 150% 이상 덜 판 날이 있어요. 거기다 네, 네. 그 날 때 추가 매수해서 25,000원 안에 팔면 돼요. 아, 거기 오면 네, 더 끌고 가지 마세요. 종목 교체하세요. 꺾인 네, 자리라 오래 걸려요. 알겠죠? 아,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 2부가 다 마쳤네요. 예,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연휴 끝나고 나면 시장은 좀 회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4분기에 시장이 3분기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저희 방송 잘 보시고 저희가 포맷해 드리는 컨설팅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아마 10월 이후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좀만 힘들고 어렵고 견디게 되면 보상이 올 거니까요. 그때까지 힘내시고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투자 기원하고요. 풍성한 추석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